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남자답게. 그렇지. 아!
그래서 더 카메라에 여러분들은 못 봐주신 것도 있고 막 생각할 때 보면 나 막 미쳐서 제주쪽으로 막 이렇게 해요 혼자 이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막 이렇게 해요 눈이 바로 막 이런 거 헷갈리고 막 뭔가 좀 이상해 무슨 놀이기구 그러니까 무슨 저는 데뷔 임박이어서 솔직히 되게 많이 부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맞지. 뭔가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네. 제가 3년 전에 자신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자신감을 갖고 위축되지 말고 어깨감을 갖고 어깨 피고 열심히 해라 자신감 나도, 가져라 나도 솔직히 이거 네. 자신감 가져라 자신감. 라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 너 저도 그거 눈치 안 봐도 돼 네. 이걸 말하고 싶어 올리원이 가장 보고 싶은 순간은?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럴 때 제일 보고 싶어 음악방송 보면 가수들이 이렇게 보이긴 한데 가수 밑에 패드 머리 보이잖아요 같이 보일 때 아 그거 볼 때 너무 보고 싶어 아 전 아, 그 뒤통수를 보니까 너무 뒤통수 보니 플랜카드인데 아 너무 저게 우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3주년 기념 멤버들에게 영상 편지 보내기 덤으로 올리원한테도 라고 보내주셨네요 보내주세요 앞으로 가세요 저는 그러면 영상 편지를 남기고 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주년 기념 메시지였죠? 네 3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이제 컴백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들 힘내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컴백해서 우리가 얼마나 쉬는 기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꼭 보여줍시다 싸우지 말고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리원한테도 오랜만에 나가면 친구들 많이 많이 데리고 와서 우리 기 안 죽게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많이 많이 행복하게 남은 시간 열심히 지내봅시다 감사합니다 난 녹음하러 안녕